Hello, welcome back to English Grammar for Korean Cyber Lesson. This is an English Grammar Lesson. 이건 영어 문법 강의죠. 이미 우리는 초급형 문법에서 한 25강 정도를 했고 지금 초급형 문법이나 기초형 문법에서 이거보다 더 쉬운 기초형 문법에서 한 25강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지금 초급형 문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니도 벌써 208이니까 여덟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능동태를 했죠. 능동태, 수동태를 두 시간에 걸쳐서 하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동태라는 건 능동태라는 건 어떤 주어가 능동적인 행동을 목적어에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수동적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무엇인가를 하면은 딸려가고 끌려가는 것을 갖다가 수동태라고 그랬죠. 그럼 지난 시간에 한글 잠깐 복습을 하고 수동태, 능동태 같은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능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한다. 주어가 목적어한테 무엇을 하다 하는 식의 그런 문장이죠. 주어가 목적어에 무엇을 한다. 예를 들어서 he wrote this letter. 주어가 he, 목적어가 누구예요? 목적어가 letter죠. 그 편지한테 어떻게 해요? 쓰죠. 그래가 편지를 쓴다. 그가 편지를 과거니까 썼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동태는 뭐예요? 주어가 동작을 받는다 그 말이죠. This letter, 이게 주어가 무엇을 받아요? By him, 그한테 뭐예요? Written, 지금 작문을 쓰여지는 것을 받죠. 그리고 이 편지는 그에 의해 쓰여졌다. 그래서 이 수동태는 대개 보면은 by someone. By him, 목적격. By him, by me, by you, by her. 이런 목적격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문이 있죠. I clean the room every day. 능동태로 매일 청소를 한다. 이제 수동태로 들려면 This room is, the room is cleaned every day by me. By me, 나한테. 나에 의해서 매일 방이 청소가 되어진다 하는 얘기죠. 부정문일 때는 This room is not, be동사는 be not이죠. Cleaned every day. 그 다음에 When was his house built? 언제 그의 집이 지어졌나? 이건 지금 뭐가 없어요? by가 없죠. 왜냐면 뭐 by carpenter일 때니까 목수어졌겠죠. 뭐. 그러니까 그건 그냥 생략하고 지금 by carpenter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bottle is filled with water. 그 병은 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건 filled by가 아니라 filled with죠. filled by는 병에 의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물에 의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데 물이 무엇을 할 수는 없죠. filled with 물로 병이 가득 차 있다 해서 이렇게 by 대신에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동태. 그럼 수동태가 뭔가는 배웠죠. 얘도 배웠고 그 다음에 능동태를 수동태로 어떻게 바꾸는가도 다 배웠습니다. 이번 차례는 그럼 수동태를 능동태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그런 전환의 문제입니다. 자,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어땠어요? 주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동사하고 과거분사가 있었죠. 과거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by 행위자 목적격. 예를 들어서 this doll 이 뭐는 인형은 그건 주어죠. 그 다음에 was 비동사 was 뭐예요? 과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made 과거분사 made 그렇죠? 과거분사. 그 다음에 by 행위자는 누구예요? My sister 내 누이가 무엇을 인형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내 누이가 인형을 만들었다. 그건 이제 능동태형의 말이고 수동태형의 말로는 어떻게 돼요?
이 인형은 누구에 의해서? 나의 누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게 수동태적인 해석이죠. 능동태적인 해석은 우리 누나가 이 인형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my sister가 주어가 돼서 my sister made this doll. 이게 뭐과 능동태와 수동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를 능동태로 이제 전환하는 실제 예를 몇 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is loved by my sister. 그는 나의 누이에게 사랑을 받는다. is loved 현재형이죠. is loved by me. he는 주어고 그 다음에 비동사 과거분사 by 행위자 목적격이었죠. 그럼 어떻게 알아? 첫째 수동차의 by 행위자 목격자 이것을 갖다 뭘로 앞으로 끌어들이자 말이죠. 끌어들이. 그리고 by my sister 앞으로 끌어들이는데 뭘로 주격으로 오라. 주격으로. 이거 이제 my sister 목적격이나 주격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my sister. 그 다음에 뭘 써요? 동사가 와야죠. 동사. 수동태의 비동사 과거분사를 갖다가 타동사로 바꿔서 무엇은 빼고 이제 비동사는 빼야 되겠죠. 그럼 my sister 비동사 빼고 뭐 loved my sister loved him my sister loved him my sister 나의 누이는 누구를 그를 loves 왜 이게 loves예요? 수동태에서 is 현재형 is에서 그렇죠. He is loved니까 현재형 있으니까 my sister loves 현재 3인칭 단수로에서 him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의 주어를 목적격으로 바꿔서 수동태의 주어를 뭐예요? 수동태의 주어가 he죠. he를 목적격은 뭐예요? he, his, him으로 바꿔서 능동태의 목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좀 숙달이 되면은 보고 바로 올 수 있지만은 숙달이 되기 전에 이렇게 뭘 우선 무엇을 이것을 주어로 갖고 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동사 써야 되겠구나. 이걸 목적으로 갖고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차곡차곡 해보면은 틀리지 않고 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동태의 형태는 수동태가 예를 들어 부정문 This letter was written by me. 이 편지는 나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런데 이건 긍정문이죠. 이걸 부정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 비동사에다 not을 붙이라. 비동사가 있는 것들은 대개 부정문 만들려면 전부 다 be not 하면 됩니다. be not. 그럼 was의 부정사 not 붙여서 this letter was not written by me 하면은 과거형의 부정문 수동태의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의 수동태 특히 이제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의문사어는 뭐예요? when이니, why니, how니는 그런 의문사 있죠. 의문부사. 그 없이 예를 들어서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능동태의 목적어 과거분사까지 이렇게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의문사가 없는 거예요. do you like this movie 이건 의문사 의문문이죠. do they like this movie 그들은 이 영화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그들은 이 영화를 좋아합니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do they like this movie? 그렇게 하면은 앞에를 뭘로 이 movie를 it로 받고 it로 받아가지고 비동사의 3인칭 단수 is 그러니까 is this movie죠.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의문사가 아니고 보통 평사문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They like this movie죠? They like this movie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의문사로 바꾸게 될 경우는
수동태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이걸 비동사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Is this movie liked by them? 이 영화가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서 선호됐습니까? 그들이 좋아했습니까? 이렇게 문장을 바꾼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단계적으로 해보면 예를 들어서 능동태의 의문문을 능동태의 평소문으로 바꾼다. 의문문 Do they like this movie? 이거 명명을 그냥 평소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두를 붙여서 명사 의문문을 만들었으니까 두만 띄면 되겠죠? 그러니까 They like this movie. 그렇죠? They like this movie. 그 다음에 이 평소문을 뭘로? 수동태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평소문을. 그러면 This movie is liked죠. Liked 여기는. Love 같으면 loved고요. Loved. 이게 이제 loved면 loved로 바꾸고 like면 liked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is movie is loved 하면은 They love this movie. 그걸 바꾼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like를 바꾸려면 This movie is liked 하면 되겠죠. Liked by the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동태 문장의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가지고 음을 바꾼다. This movie is liked or loved by me. 그러니까 이 비동사를 뽑으러 I am a boy 할 때 뭐라고 그래요? Am I a boy? 그러죠? Are you a girl? You are a girl. Are you a girl? 주어고 뭘 바꾸면? 주어고 비동사를 바꾸면 음이 되죠? 그러니까 Is this movie loved by them? 이건 지금 love, love 하니까 이거 love로 바꿉시다. 만약에 이거 like로 하려면은 여기도 liked가 되어야 되고 이것도 liked가 되어야 되고 이걸로 바꾸는 걸로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이런 것을 만들 때 수동태 문장을 의문사가 없는 수동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우선 뭘로 그걸 갖다가 평소문으로 바꾸고 그렇죠? 평소문으로 바꾼 다음에 능동태에 있는 평소문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수동태로 바꾸고 다음에 비동사를 앞으로 꺼내면은 의문문이 된다. 이런 규칙을 잘 알아가지고 어떤 의문문의 그런 수동태를 만들 때는 이 단계에 따라서 해보면은 실수 않고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의문사가 있을 경우에 아까는 의문사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When did King Sejong invent Hangul? When, 언제 did King Sejong, 과거죠. King Sejong은 세종대왕은 invent 뭐예요? 발명이죠. 발명했느냐 한글. 세종대왕은 언제 한글을 발명했나요? 하는 거죠. 했나요? 이건 이제 뭐예요? When was Hangul invented? 이렇게. When was Hangul invented? By King Sejong. 세종에 의해서 한글은 언제 발명되었나요?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가 됐죠? 무엇을 갖다가?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문사가 있는 King Sejong invented 한글은 능동태죠. 의문사가 있는 능동태의 문장을 갖다가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의 문장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능동태의 의문문을 능동태 평소문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능동태의 의문문이죠. When did King Sejong invent all? 이걸 평소문으로 바꾸면은 when 의문사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id도 없어져야 되죠? 그럼 뭐예요? King Sejong did가 과거니까 invented. King Sejong invented Hangul. 이게 when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필수예요. 의문사가 능동태 의문문을 능동태 평소문으로 바꾼다. King Sejong invented Hangul. When 언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when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냥 어떻게만 하면은 King Sejong invented 한글 하면 되죠. 한글. 그 다음에 능동태 평소문을 수동태로 바꾼다. 수동태로 바꾼다면 뭐예요?
자, 이건 우리가 수동태로 바꾸는 건 쉽게 했죠? 목적어 한글 끌어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was invented가 과거니까 그 다음에 과거분사 invented. when은 이제 언제 by King 세종 세종에 의해서 평소문으로 언젠가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 한글이 발견이 되었다, 발명이 되었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문장의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하거든요. 이 수동태인 비동사 쓸 때는 비동사를 앞으로 바꾸면 언제 되지? 뭐가 되니까요? 의문이 되니까요. 그럼 was Hangul invented when by King Sejong? Was Hangul invented when by King Sejong?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엇을 의문사 있죠? 의문사가 뭡니까? 여기 when이죠? 지금 when 따라 댕기던 when 그 의문사를 어디로 끌어낸다? 제일 앞으로 끌어낸다. 그러면은 when was Hangul invented by King Sejong? 이게 됐죠? 그러니까 when did King Sejong invent Hangul? 이런 것을 갖다가 의문사가 있는 긍정문을 의문사가 있는 무엇을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갖다가 긍정적인 의문문이죠. 그걸 의문사가 있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능동태인 그런 의문문을 뭐고 이런 의문사가 있는 뭐고 한글의 수동적인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바꾼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When did King Sejong invented Hangul? 하면은 뭘 바꿔라 우선. When을 갖다가 어디로? 뭐예요? 평소문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럼 King Sejong invented Hangul인데 when은 지금 모르니까 그냥 when으로 둔 겁니다. Hangul 예를 들어서 last year 작년에 했으면은 Hangul last year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0 years ago, 500 years ago. 우선 when으로 놓습니다. 뭘로? 이 의문사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능동태 평서문을 수동태로 바꾸라. 이걸 수동태로 바꾸는 건 이미 많이 해봤죠? 어떻게 하면 돼요? Hangul 뭐예요? Was invented by King Sejong. Was invented by King Sejong. Hangul was invented 언제? By King Sejong.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무엇을 비동사를 앞으로 끌어내라. Was Hangul invented when? By King Sejong. When을 갖다 제일 앞으로 끌어내라. When was Hangul invented by King Sejong? 됐죠? 그래서 이게 뭐 제일 복잡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문사가 있는 긍정문을 갖다가 뭘로? 의문사가 있는 긍정문의 능동태. 의문사가 있는 능동태의 의문문을 의문사가 있는 능동태의 의문문을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의 의문문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복잡한 그런 변환의 한 단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수동태인데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by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다른 전치사로 바뀐다는 얘기였죠. 예를 들어서 covered with the field is covered by snow. 자, 들판이 뭘로 눈으로 덮여 있다. 또는 the mountain is covered by snow.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산이 뭘로 눈으로 덮여 있다. 그런데 이건 눈에 의해서 덮여져 있는 건 아니죠. 눈이 뭐 살아있는 것 같이 지가 가서 덮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by snow가 아니라 뭘로? with snow. 눈으로 덮여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 그 다음에 be filled with. 뭐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서 the cup is filled with milk. 밀크도 마찬가지죠. 지가 뭐 능동적으로 컵에다 쥐가 가서 채우는 건 아니죠.
뭐 사람이 채우거나 이렇게 해서 채워지는 거지. 밀크가 지가 가서 채우는 게 아니라 바이 밀크가 아니라 뭘로? 위스 밀크. 컵이 뭘로? 우유로 가득 차 있다. 컵이 우유로 가득 차 있다. 우유는 대개 컵이다 붙지 않고 뭘 어디다 보여? 글라스에도 붙죠. 어떤 찬 이렇게 특히 차갑게 먹는 그런 음료는 a glass of milk 되게 이렇게 a cup of milk 하지 않고요. 컵은 뭐예요? 따뜻한 거 먹는 거 제일 많은 게 a cup of coffee and a cup of tea. cup of tea 그런다. cup of tea, cup of tea를 갖다 줄여서 cup of tea, a cup of tea, cup of tea, cup of coffee, cup of coffee. 그래서 만약에 뭘로? 커피로 조리 있으면은 this cup is filled with coffee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terest in 뭐에 흥미가 있다. 흥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I'm interested in horror movie. 나는 뭐에 공포 영화에 흥미가 있다. 공포 영화가 지가 뭐 사람 같이 놀래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놀래켜 갖고 지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누군가 공포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놀래거나 재밌게 하는 거니까 나는 뭐예요? 공포영화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하기 때문에 be interesting. 이건 be interesting입니다. I니까 I am interesting이고요. You 같으면 you are interesting. He 같으면 he is interesting. They 같으면 they are interesting. 그러죠? 그러니까 나, 너, 우리, 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만족하다. 만족하다도 be satisfied by가 아니라 he is not, 이것은 이제 부정문이네요. satisfied with his grade. 그 점수에, 그 성적에 만족하지 않았다. 만족하지 않는다. 현재니까 않는다. 지금 만족하는 것도 by. 성적이 지가 나를 만족하게 성적이 살아갖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거 아니죠? 뭐예요? 성적을 보고 얘가 만족하게 생각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he is not satisfied with the grade. 그 성적에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다음에 be surprised at 뭐에 놀라다. 뭐에 놀라다. 그러니까 I was surprised at the news. 나는 그 소식에 놀랐다. 그것은 at 그걸 접촉하고 그 말이죠. 그 소식을 접촉하고 놀랐다 그 말이죠. 그 소식에 놀랐다. I was surprised at the news. 그 다음에 pleased with, be pleased with.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be satisfied with, be pleas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뭐뭐를 기쁘게 생각하다, 기뻐하다 하는 겁니다. He was pleased with my gift. 그는 나의 선물에 기뻐했다. 나의 선물에 기뻐했다. 이와 같이 뭐 대신에 by 대신에 쓰는 뭐들이 있다. 뭐들이 있다. 예, 전치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 전치사를 by 이외의 전치사를 사용해서 수동태 구문을 만든 것이죠. 이걸 전치사 구 또는 전면구 그랬죠? 전면구. covered with milk. 그 다음에 in horror. satisfied with his grade. 이런 거. with his grade. 전치사 명사죠?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in movie. 전치사 명치사 with milk. 전치사 명사. with gift 전치사 명사 이걸 전면구 전치사 구라고 그랬죠? 이 전치사 구들을 갖다가 외두시기 바랍니다. be covered with 빠바바 이건 하나의 수거니까요. 수거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니까 be interested in, satisfied with, pleased with, surprised at, covered with 이런 구를 갖다가 암기를 해두고 이게 나왔을 때 잊지 말고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수동태의 시제는 비동사의 시제 변화로 나타난다. 수동태가 있을 때 his story is read 과거분사니까요. In many languages
그의 이야기는 in many languages, 여러 가지 언어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같은 여러 가지 언어로 읽혀졌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는 여러 나라 말로 지금 번역이 돼서 여러 나라 말로 읽혀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현재. 이게 현재라는 것을 뭘 보고? 비동사를 보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예요? is, story는 3인칭 단수니까 is죠? I am 같은 뭐겠어요? I am, you 같으면 you are, 그 다음에 they 같으면 they are가 되겠죠? they are. 그 다음에 과거는 뭐예요? 비동사 과거. 단수는 was, 복수는 were죠? 단수는 was, 복수는 were. 그리고 이제 과거분사. His 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는 was read, 과거죠? in many languages, 많은 언어로 읽혀졌다. 과거. 미래는 will be, 비동사의 미래는 will be 했죠? His story will be read. 이건 read가 아니라 read입니다. 왜냐하면 read, 과거분사니까요. In many languages. 그의 이야기는 여러 언어로 읽혀질 것이다. 미래죠? 예. 그 다음에 이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데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 known이라는 이런 동사는 for, to, as, is, 세 전치사를 모두 택할 수 있는데요. 그 전치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죠. is known for warm weather. is known 하면 유명하다, 잘 알려져 있다. 잘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 유명한 뭐예요? 잘 알려져 있다 그 말이죠. 뭘로 유명하다. 제주도는 is known for warm weather. 따뜻한 날씨로 유명하다. 제주도는 우리보다 몇 도, 서울보다 몇 도가 더 온도가 높죠. 여름이고 겨울이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한 걸로 유명하다. 이렇게 할 때는 known for, 뭐뭘로 유명하다 한 거고요. known to는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he is known to everyone. 그는 known to everyone. 모든 사람한테 알려져 있다. 유명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는 모든 사람한테 알려져 있다. 네, 그 다음에 he is known as an actor. as 뭐뭐로 그 말이죠. 뭐뭐로. 그는 알려져 있다. 뭘로? as an actor. 배우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배우로 이거 다 유명한 거예요. 이건 배우로 유명하고 이건 모든 사람한테 유명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또는 배우로 알려졌다. 날씨로 유명하다. 이렇게 뜻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known for, 뭘로 유명하다. known to,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다 하는 것이니까 이런 좀 예외적인 것이죠. 예외적인 거. 이것만 그러는 거니까요. 그것은 외뒀다가 이게 나오면은 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 하셨는지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다. 첫째,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고쳐서 쓰시오. 그래서 this pizza was made by him. 자, 비동사가 나오면 부정문 어떻게 하면 돼요?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this pizza was not made by him. 이 피자는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죠? cups were broken by me. 컵이 나이에서 깨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I broke the cups 그러겠죠? 나는 내가 컵을 깼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부정문으로 고치려면은 비동사니까 이것도 cups were not broken by me 그러겠죠? 그 다음에 I was surprised at the news. surprised at the news는 뭐예요? 그 소식에 놀랐다고 말이죠. 어떤 소식을 듣고 놀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e surprised at 이것도 뭐 하니까 비동사는 전부 다 not을 붙이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I was not surprised.
뭐 I was don't가 아니고요. I was not surprised at the news. 다음에 수동태로 전환할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 Did you read the newspaper? 너 신문 읽었니? 읽었니? 그러면 이제 신문이 목적어가 뭘로 와야 돼? 줘야죠. Did you read the newspaper? 그러면은 newspaper read by you? Newspaper. What's the newspaper? 이 신문이 was 비동사를 써서 그랬죠. What's the newspaper read by you? What's the newspaper read by you? 이렇게 되겠죠. What's the newspaper by you? 그 다음에 did King Sejong invented Hangul? 같은 것이죠. 그럼 이거 뭐예요? 한글이 3인칭 단수니까 was Hangul invented 뭐예요? 이건 by죠. invented는 by king. Was the Hangul invented by King Sejong?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이제 뭐가 있는? 의문사가 있는. When did someone destroy the building? 그러면 was the building destroyed? 그렇죠? 누구한테? When 언제 was the building destroyed가 되겠죠? When was the building destroyed? 여기에 someone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빼진 겁니다. 누군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의문부사가 있는 것에 능동태는 뭘로? 제일 앞에 when 나오죠. 그랬었죠? 이렇게 was까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when을 앞으로 끌어냈었죠? 그러니까 when was the building destroyed? 그렇죠? 이걸 순서대로 하자면 앞에서 허락한 대로 하자면은 when did the building destroy when did someone destroy the building? 그러면 이걸 뭘로 긍정문으로 바꾸면은 someone destroyed the building이 되겠죠? Someone destroyed building. 그 다음에 만약에 의문사로 올라오면 when someone destroyed the building. 그러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바꾸려면 when was the building destroyed? 그렇죠? destroyed. 그다음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글을 골라 쓰시오. This bread is covered. 뭐로 덮여 있다. 뭘 배웠어 우리가? Covered with snow.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라고 그랬죠? Covered in이나 by가 아니고, no. Covered는 뭐였어? Covered with라고 그랬죠? 여기는 covered with nuts. Nuts는 뭐예요? 견과류. 호두랄지, 브라질 너트랄지, 자두랄지, 자두가 아니라 호두과자, 땅콩, 이런 견과류라고 그러죠. This bread is covered with nuts. Covered with nuts. 그렇죠? 그 다음에, Is he satisfied? 그는 만족했느냐? 만족했느냐? Satisfied 뭐였어요? Satisfied with였죠? Satisfied with his grade. 그 등급에, 그 성적에 만족하느냐? 그 다음에, Are you interested? Interested는 뭐였습니까? Be interested in. 너는 음악에 흥미가 있느냐? 그랬죠? 그 다음에, Michael Jackson is known. Michael Jackson은 뭘로? King of Pop. 팝의 황제로 알려져 있다고 말이죠? 그때는 뭐였어요? S였죠? To는 뭐였어요? 에게. King of Pop. Pop의 황제에게 알려져 있다? 아니죠. 마이클 잭슨 자신이 팝의 황제니까 S. 뭘로? 황제로 알려져 있다. Known S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정답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이 잘 풀었는가를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건 뭐였어요? 이건 다 비동사로 다 not만 붙이라고 그랬죠? The pizza was not. Cups were not. I was not. 이건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비동사 다음에는 not을 붙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동사 이렇게 전환할 때는 뭐가 없을 때 의문부사가 없을 때 의문사가 없을 때하고 의문사가 있을 때하고 달랐죠? 없을 때는 뭘 비동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예, 목적어를 앞으로 주어로 끌어내고 read by me, by you 예, 뒤에 앞에 주어를 갖다가 목적격으로 오고 by를 쓰면 되죠. 여기 킹 세종, by 킹 세종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는 의문 부사가 있을 때는 뭐예요? 요건데 앞에 when만 더 붙이는 거죠. Was the building destroyed? Was the building destroyed by someone인데 by someone 같이 어떤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by를 쓰지 않습니다. 또는 당연히 그러는 것, 집은 누구한테 by carpenter 이런 건 생략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his bread is covered with nuts. 너트로 덮여 있다. 너트를 잔뜩 위에다 덮어놨단 말이죠. Is he satisfied with his grade? 그 성적에 그 등급에 만족해? Are you interested in music? 너는 음악에 관심이 있니? 음악에 흥미가 있니? Michael Jackson is known as King of Pop. 마이클 잭슨은 팝의 왕제라고 그러죠. 정말로 팝의 왕제로 알려져 있다. 자, 어땠습니까? 다 잘 풀으셨습니까? 다 말했으면 제가 여러분 박수를 쳐드려야 되고요. 한두 개 틀렸다 그러면 아차 내가 이걸 까먹었구나 하고 다시 복습하시고요. 좀 많이 틀렸으면 무조건 다시 전체를 다시 한번 지금 바로 듣거나 내일 듣거나 다음 주에 듣거나 그러네 뭘 이렇게 복습을 하고 다시 반복해서 할 때는 지금 하고 바로 듣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뭘 내가 틀렸구나 하는 걸 자꾸 염두에 두고 노트에 적어두고 그 다음 이런 걸 할 때 노트를 가지고 계속 적어가면서 입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랬죠.